반갑습니다. 광역 보수 캘들리 카페 한국 광역 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문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포항에서 발견된 아주 희귀한 공룡 화석 머리입니다. 제법 큰 크기의 공룡이고요. 자, 옆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자, 여기가 코, 그 다음에 부리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하고 뒤통수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뒤통수가 좀 아주 치장을 많이 해갖고 뭔가가 좀 독특한 공룡입니다. 아주 희귀한 공룡 같아 보이고요. 네, 여기는 눈두덩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모습을 보고 딱 이렇게 보면 야, 완전 무슨 어디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디자인 감각에 의한 그런 공룡 화석 같아 보여요. 야, 멋있네요. 자, 이쪽 옆모습, 이쪽 왼쪽 옆모습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이니까 상당히 외관이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통수 뒤태죠.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치장을 했겠네요. 위로 딱 가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부분 한번 보여줄까요? 밑부분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네, 밑부분을 이렇게 다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모습을 봐서 여기가 눈 같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눈인지도 모르지만 이제 코 음절이니까 크기가 조금 될 가능성보다는 이쪽이 눈일 가능성이 더 많겠네, 얘가. 그죠? 근데, 어우, 정말, 와, 환상적이네. 어디 무슨, 일본의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고요. 이건 진짜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공룡 같아 보입니다. 여하튼, 희귀한 공룡 도라석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한테 대한민국에 이런 공룡화석이 존재했다는 것, 공룡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이상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은 앵두금 승무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